진짜 없나 봐, 지갑이. 없어. 카드 무슨 카드? 민증이나 그런 거는 없어? 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에나스에나입니다. 저희 오늘은 로마로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왔어? 어제 들어왔어요. 오늘은 호캉스 끝나고 이제 에어비앤비 와서 진짜 이제 로마 관광. 근데 오늘 잡은 숙소 되게 좋아. 나쁘지 않더라고. 숙소 진짜 좋아요. 조금 비싼 만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3시를 향해 다 돼가지만 아직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점심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숙소 근처에요. 로마로마하게 생겼다잉. 배고파서 미쳤어. 그래, 너무 배고파 지금. 진짜 쫄쫄 굶은 것 같아 며칠을. 우리 에어비앤비 숙소 아줌마가 추천해 준대요. 라 프라체타. 여기 맛있대. 이게 뭐라고? 아라비아따입니다. 스파이시. 아라비아따. 스파이시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그다음에 와인 1리터랑 비어. 이거 하우스 와인인데 1리터 얼마인 줄 알아? 네. 12유. 12? 미쳤다. 더 세게. 미치겠어. 오케이. 이거지. 남미 갈 수 있어. 좀 더 하면. 어우, 맛있다 이거. 이게 뭐라고? 라이 파스타. 튀김 파스타. 튀김 파스타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근데 맛있어. 대맛있어. 나 치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치즈 좋아해. 아니야. 진짜 여기서 허언증 고친 애들 많네. 체질 고친 사람도 많아. 그렇지. 서비스로 주셨네.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되게 꿀해. 그니까. 소스까지 있네. 약간 이거 여기다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렇네. 근데 이거 너무 완벽하게 그 안단테가 딱 완벽한데? 파스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 모르겠어. 네, 나는 그냥 그런 거 같아. 개인적으로 소스보단 그냥 파스타 튀긴 게 맛있다. 안에가 훨씬 따뜻해서. 뜨겁네. 진짜. 그렇지. 그렇지. 맥주. 맥주. 맥주 맛있어? 맥주 존나 맛있어. 나한님 말. 와인이 좀 달긴 달다. 진짜 맛있어. 언니 이거 파스타 튀긴 거에 치즈. 먹어봐. 저기 엄청 수비니어 같은 거 거리 엄청 괜찮은 거 많이 팔더라. 뭐? 파스타가 어디서도 통통 튀는데? 라면이랑 엄청 많아. 그냥 이게 튀긴 게 그냥 맛있는 거 같아. 맛있다. 너무 딱 맛있게. 근데 우리 어제 술 8병 먹은 사람들 맞지? 어제 8병 먹었어? 야, 8병 다 못 마셨어. 술이 남았었어? 왜? 이게 그냥 믹스 샐러드인가? 응. 근데 여기 참치 참치도 있어, 구석에. 동원 참치 맛있는 참치지. 대기업인데. 약간 부은 거 같은데? 야, 너 발성이 원래 그렇게 나는 거야? 대사람이 소리 나올 줄 몰랐던 거야. 아, 뿌리 난 거야, 적응돼가지고. 오리브유에서 발사믹 맛이 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색깔이 발사믹 잘해준 색깔이야. 누구인가? 나야. 누가 발사믹을 부었는가? 나다. 이렇게 먹어야지. 치즈 미쳤는데? 치즈를 우리가 독일, 프랑스 막 다 먹어봤다? 근데 이탈리아 치즈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나 근데 모짜렐라가 진짜 맛있어. 까르보나라. 여기 허언증 있으신 분. 치즈 못 먹는 데는 그다음 치즈 겁나 잘 먹는. 이번 여행이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 허언증을 고치고 체질을 고치고. 아, 여기 맞아. 체질쟁이. 건강해졌어요. 맛있다. 아, 여기 튕겨서 날라온 거야? 맛있어. 까르보나라 원래 그 엄청 유명한 데 있잖아. 거기 가면 생각보다 그냥 그래. 로마에. 맞아. 거기 가면은 약간 계란 맛이 엄청 센? 맞아, 300g. 나도 맨 처음 갔을 때도 이거 뭐야? 막 약간 이랬어. 아니야, 제목이 잘못됐어. 제목을 생각보다 못 가는데. 확실히 까르보나라인데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크림 맛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왜 까르보나라는 계란 노른자로 만든 거야? 잘 맛있네. 근데 한국은 너무 치즈를 많이 넣어. 한국은 내 생각엔 파스타를 너무 많이 하지. 너무 모든 거 엄청 많이 넣어, 뭔가를. 무슨 음식이든 간에 현지에서 먹어야 돼. 맞아. 내가 다 맛있게 먹고 있나 봐. 살이 안 빠진 거 보니까. 난 살 되게 빠져올 줄 알았어. 내가 피자도 싫어해, 파스타도 싫어해, 햄버거도 싫어해. 이제 다 잘 먹어. 그 허언증이야. 이 언니도 허언증이 오지네. 목 조르는 거 아니지, 한정? 목 조르면서 먹고 있어. 아까 오빠
오빠가 나보고 모자 챙겼어? 아니면 머리 챙겼어? 그러다가 진하라? 이렇게 초콜릿 요리. 그쵸. 응. 토마토로 만든 갈비찜 같은. 아 약간 그 느낌이다. 미트볼 대신에 생고기 들어갔다. 그랬어? 와 소스가 너무 맛있네. 뼈를 썰고 있었네. 나 맥주 한 잔 더 마셔도 돼? 안 돼 안 돼. 왜? 다리 아파서 안 돼. 술도 보통 늦으면 안 돼? 어제 고통이 안 잊어졌어? 그러다 오늘 근데 양이 되게 많다. 와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뜯으려고 그러면 치실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로 완전 푹 한 건 아니야. 네? 맛있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게 맨 진짜 비주얼 쩌는데? 어 또 이런 컨셉 가야지. 뭐? 우리 현정이 이거 못 먹어봤네. 아, sorry. 미안. 이렇게 오늘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오빠는 정신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이거 사진 더 있어. 오. 와 너무 잘 그린데? 어 이거 이쁘다. 오 그거 이쁘다. 와 이것도 이쁜데? 현정 우리 이쁜 거 샀지? 응. 이거 그때 기억나? 우리 파리에서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이게 유화로 그림 맞아. 그려주시는 분 오늘 날짜랑 이름이랑 써줬는데 그 생각보다 되게 이쁘더라고.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 맞아 딱 보면 아 맞다 이거 어디서 맞아, 맞아. 어떤 아저씨랑 땡큐 그라치 그라치 바이바이 땡큐 have a nice day 땡큐 여기 앞이 이게 천사의 성이에요. 천사의 성은 1309년에 만들었대. 원래는 황제의 묘였대요. 여기가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요새로 리모델링 한 거야. 어디 들어갈 수도 있나 봐. 저기 위에 사람들도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저 돈 내면 갈 수 있더라고. 왜 천사의 성이라고 명령이 됐냐면은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야. 맞아. 그때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이 요새에 천사 미카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흑사병이 없어졌대. 그리고 여기는 낮에 보면은 그냥 성이야. 그런데 밤에 보면 불과 정말 이 조명을 딱 쏘는데 너무 예뻐. 139년에 뭐였냐고 한국이. 엄마 내가 태어나게 한참만 참천전이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139번도 말고 여기가 슈프림 코트래. 아마 최고 법원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우와. 가방 조심하세요. 가방 조심해. 소매치기. 가는 거야? 많은 거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아, 추워네. 아, 추워요? 나 이거 한 번에 빠질 거야. 신호 같은 거. 오빠, 그거 있어봐. 다들 이러고 있어. 다들 사진 찍고 있어. 난 다 찍었다. 올라가 보세요, 한 번. 그렇죠. 오! 이 정도가 짧은 다리로 많이 올라가네. 아니 예쁘다. 다음 버스 타는 데도 있다 밑에. 충격적입니다. 지금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왔어요. 아 진짜 없나봐 지갑이. 안에 현금 100유로 있다는데. 카드 무슨 카드? 가입사 현금. 우리 빠가. 아 그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없어? 그 밸런스 자체에는 3만 원밖에 없었어? 혹시 너의 가방 아까 한 번만 확인해 볼래? 여기서 소매치기가 태영이었으면 대박인데. 대박인데? 역대급 반전. 미쳤다. 그냥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져가는 거를? 그러니까? 스프로 이렇게 그걸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가져가봐요. 나 순간 당황해서 이렇게 너무 가벼워지긴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대 끼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 아까 그 신호등에서 왜냐 언니가 되게 멍하니 이러고 있었거든. 저 옛날에 이러고 있거든요. 나도 앞으로 손을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가방을 많이 들었어. 침착하고 다시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현금이랑 그 카드 말고는 없어? 너의? 언니 민증이나 이런 거 다 언니가 갖고 있는 거고? 거기 포토나 했을 텐데 그거 다 했어. 그래서 얼마 잃어버린 거야? 대략 1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면 괜찮아. 로마가 3대 그 소매치기 도시거든.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언니 거기에 있는 돈을 못 빼? 다시 언니 계좌로? 그거 해보려고 지금. 그거 먼저 해요. 먼저 그냥 걸어가서 판매할 수 있어. 야 진짜 실제 일어나긴 하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 다섯 명이야 인원이. 근데 근데 또 나야? 근데 네가 제일 최악체야 여기서. 너가 제일 약해 보였어. 나 같아도 너를 노릴 거야. 거기다가 쩔뚝거려. 맞아. 아이고. 저희가 지금 뽀뽀로 광장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고프로라서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딱 서면 이 길이 한 방에 보여요. 여기 딱 서 있으면 여기 길이 보이세요? 여기로 길 하나 가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이쪽. 그래서 세 군데의 길이 한 방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 뽀뽀로 광장이 예전에는 공개 처형 장소였대요. 겁나 무서운 곳이지. 현재는 그냥 집회 장소, 기원전 1세기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36m 높이의 오벨리스크. 이야, 대박이다. 이거 너무 예쁘죠, 여기. 분위기가 너무 있어. 이게 스페인 계단이야? 어. 와, 야밤인데 사람들 많네. 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몇 시인가요? 지금 5시 56분. 5시 56분? 그래서 스페인 계단이 왜 스페인 계단이야? 17세기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대. 그래서 그래서부터 이제 스페인 계단으로 불렸었나 봐. 다야? 인터넷이 안 떠. 인터넷이 그게 다야? 우리가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으면서 내려오는 장소. 아~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서 2019년 8월서부터 계단에 앉지 말래. 다 앉아있는데? 아, 아이스크림 먹는 거나 앉거나 눕게 못한대 원래는. 벌금이 400유로래. 저 경찰 있네.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거야.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여기 무효분데. 여기 경찰.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거기 젤라또 집에서 먹었겠지? 그럼 이제 그 젤라또를 찾아봅시다. 저거 아니야 그럼? 저 줄인 거 같은데? 티룸앤 카페. 여기가 유명한데요? 여기 유명하대. 나름 괜찮은데. 가자. 이거 빨리 사야 돼. 우리가 7시, 거기 정육점 7시에 닫아. 오, 티라미수 있어. 근데 티라미수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치. 누텔라도 많이 나가나 보다, 저게. 반통이 펄라. 장난 아닌데? 어때, 맛은? 맛있어. 맛있어? 티라미수 괜찮아? 티라미수도 맛있고 피스타치오 진짜 맛있어. 아, 피스타치오? 아? 원래 투스쿱 하도 되는데 난 그냥 다 올 티라미수. 그 맛있어? 괜찮아? 봐봐. 예스 예스. 오, 에이징 한국 같은데 괜찮아. 그때가 엄청 되게 예뻐. 여기 진짜 정육점이야. 레알 정육점. 코너 속의 코너, 용의 브이로그. 용이 있어, 마지막 날. 팀장이랑 주인이랑 오빠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있어요. 버섯이 가끔 짤 수 있어. 저는 안 먹거든요. 오늘 사고로 말해 준 친구라. 방금 벌써 보셨습니까? 여기 하나 있어. 이거 아니면은 그동안 행복했어. 안녕. 오늘 저희의 저녁입니다. 짠. 우리 여행의 마지막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잘가 유리야. 언니 빠빠이. 내가 하고 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인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